나라가 전체적으로 어수선합니다. 우리 오신환 원내대표가 중재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석 달째 열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늘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합니까? 의장은 예고해놨습니다. 예. 예고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불참한다고 했죠. 국회가 이렇게 나서야 되겠습니까? 이번 주에 일본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한일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을 듯합니다. 북한과 미국 정상 간에 친서를 주고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은 멍산 바라보고 있는 듯합니다. 경제 실패 책임을 지고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이 경질되었는데 그 밥에 그 나물이고 중요한 것은 경제 기조는 바꾸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업에 기대를 죽이는 분야입니다. 오히려 기업을 옥죄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북한 선박이 우리 우주에 상륙하는 안보 허점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방부는 소위 왜곡 보도를 하고 있고 통화되는 일을 감싸고 있습니다. 정주 상상고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취고 취소 판결 최종 결정은 안 났습니다. 이것은 2년 편향 교육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불로 국가 재난사태가 선포되었는데도 지금 석 달이나 지났는데도 정부 지원은 늑장을 보이고 있고 민간단체에서 모금한 모금액이 550억이 넘었는데 아직도 50%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국가기강이 해이해지고 안보기강까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직도 2년 편향적인 정책을 추구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공직자, 관료들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들만 민생의 어려움에 시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총체적인 위기에 닥쳐 있습니다. 철저히 반성해야 합니다.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철저한 각오를 갖고 임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몇 가지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1일 당 지도부는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 상황을 확인하고자 속초시를 방문해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가졌습니다. 현장에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산불 사고가 발생한 지 80일이 넘어가는데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피해 주민들에게 충분한 지원금이 아직도 지급되지 않아서 국민들은 복구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본격적인 여름 성수기가 다가온 가운데 지역 소상공인들의 2차 피해가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생계지원금 명목의 200만 원이 정도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다녀가고 국무총리가 다녀가고 국가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루하루 지역 소상공인들의 피가 마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피해 금액, 정부 예비비 지원,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한도 증액 등 기간 연장 등의 주민 요구 사항을 즉시 검토해야 합니다. 그쪽 산불 피해 그 대책위원회로부터 저희가 직접 건의문을 받았습니다. 정책위원회에서는 이 건의문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책을 세우고 정부와 국회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 강원도에 가서 저희는 우리 현명철 위원장의 제의로 북한 어선이 입항기순한 삼척항을 현장에서 바로 방문했습니다. 해경으로부터 사건 경과를 보고 왔고 경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도무지 북한의 선박이 5일 내지 9일 동안 우리 바다에 있으면서 부두에 직접 접안하고 본인들이 상륙할 때까지 군경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이게 대한민국 안보 현실입니다. 안보에 그냥 단순히 구멍이 생긴 게 아닙니다. 안보 체계가 해체될 일은 꽤 있습니다. 더욱이 충격적인 것은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 왜곡하려 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그냥 근처에 가본 것이 아니라 북한 목선이 접안해서 그 북한 주민들이 상륙했던 그 지점에 저희 발을 딛고 서서 봤습니다. 삼척항 인근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은 부두가 방파제도 아니었습니다. 어선들이 접안해서 고기잡이를 하는 그 어선 부두 그 자체였습니다. 그것도 이 배가 그 전날 밤 9시경에 바로 앞에 3, 4km 앞에 바다에 도착을 해서 밤새기를 기다리고 아침 6시 반경에 접안하고 상륙했다고 하는 겁니다. 군이나 경찰이 발견한 것도 아닙니다. 삼척 주민, 원래 소속은 지역 울산 출신이라고 합니다만 삼척 출신의 울산 출신의 삼척 주민이 산책하다가 발견하고 얘기를 나눴어요. 그 사람이 112에 신고를 해서 해경 삼척 파출소에서 출동해서 이들을 잡았다고 할까요? 이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부, 그 국방부에서는 삼척항 인근에서 또 접수를 했다. 마치 납포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일 오전에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지하본부에서 사건에 대한 대책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청와대 행정관은 국방부 브리핑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군 당국이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정부 청와대는 이것을 감싸기 바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틀 후에 4명 중에 2명을 판문점을 통해서 북한에 돌려보냈습니다. 이렇게 빨리 돌려보낸 일이 없습니다. 사건이 규명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분명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 당에서는 국방부 장관의 인책 사퇴를 요구하는 이런 결의안 냈습니까? 그건 아니고? 네, 결의안. 결의안 국방부 장관 해임 결의안. 국방부 장관 해임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국방장관이 아니라 정부 청와대 안보실이 나서서 해명을 해야 합니다.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진상규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국방장관뿐만이 아니라 청와대의 책임도 규명돼야 할 것입니다.